자, 봅시다. 항상 열매 봐요. 열매를 볼줄 알아야 돼요. 자, 딸게 없으면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달아 내세요. 띠린띠린. 자, 그리고 이제 열매 크기. 아따, 매듭 올해는 열매 크기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죠. 자, 원겨새, 세근. 세근에서 좀더더 다양한 호르몬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 세근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자, 물. 올해는 확실히 물의 영역에서 편차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준 분들이 확실히 수량도 있고, 다마다이도 크고, 꽃도 계속 오고, 이제 해전. 숙기도 빠른 것 같아. 자, 제가 계속 인산 쪽 얘기를 하는데, 인산도 숙기를 빠르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천년 인산도 아마 숙기 쪽은 좀더 관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숙기, 결과적으로, 세근. 세근은 결과적으로 물. 자, 그리고 인산 쪽이 좀더더 낫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좀더더 살려 보세요. 자, 그럼 되고, 잎 색깔 체크하시고, 계속, 아이고, 아이고, 많다. 많이 달립니다. 자, 물을 계속 체크하세요. 어차피 큰 틀은 다, 뿌리입니다. 뿌리, 온도, 물, 습도, 열매, 원겨새,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이 토양에, 하우스 안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 잘 응용을 해내야 됩니다. 해답은 이미 농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농민이 개선을 하면 개선이 될 것이고, 개선하지 못하면 개선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른 말로 네 농사는 네가 짓는 겁니다. 고로 좀더더 어떤 쪽에 포지션을 맞출까 생각해봐요. 뿌리도 어떻게 하면 뿌리가 잘 움직이고, 지상부도 어떻게 하면 더 움직이고, 잎의 형태, 모양, 열매, 꽃,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면 좀더 하루라도 이틀을 좀 빠르게 움직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자, 저는 반반법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은 지금 100박스, 150박스, 150박스, 고민한가 700에서 800, 많게는 1000만원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많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아, 또 봐요. 올해는 확실히 시세가 좋죠. 한 번씩도 아니다. 지금 5, 6만 원, 어떨 땐 7, 8만 원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진짜 꾸준히 따는 분들은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항상 같은 얘기죠. 꾸준히 따세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세요. 2월 아쉽다고 3월부터는 계속 엇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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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계속 따내야 됩니다. 자, 동마다 생각보다 열매가 안 크면 거기 물을 한번 더 줘도 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 테두리. 테두리가 따라오면 그만큼 뿌리가 장애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장애? 뭐 항상 같은 거 온도, 물, 열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장애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걸 개선해내야지 열매가 이뻐집니다. 생각보다 빨리는 게 많다. 그말 자체가 식물이 뿌리가 약하다는 뜻이니까. 그죠? 물 간격, 뭐 온도는 이미 지나갔고 물 간격이 중요하겠죠. 물량, 물 간격 이런 걸 꾸준히 더 관찰을 하세요. 생각보다 안 크면, 아이고 많다. 안 크면 물이 안 맞다는 거예요. 너 올리기냐? 올리기까지는 아니다. 자, 물을 맞추어 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이해가 되죠? 물은 뿌리의 깊이, 분포도, 세근. 아이고, 소복하다, 막 소복해. 이 모든 걸 관장합니다. 자, 인상합시다. 인상입니다. 도와주세요.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아, 농현입니다. 봅시다. 한텐기, 한철근, 한철근 가자. 한철근에 2, 4, 6, 띠린띠린, 7개. 자, 색깔 나는 거,
그 1차, 2차, 3차 색깔, 그리고 이제 비대 내리는 거 계속 반복이죠. 자, 적화해요, 적화. 적화가 답입니다. 적화를 해야지 좀 더 상품성을 높입니다. 자, 꽃은 계속 들어오는데, 대가리, 대가리. 뭐, 이 정도면 대가리 되겠다. 자, 얘들이 한번 보자. 부리키겠나요? 안 부리키겠나요? 아이고, 여기 소복화 있네. 저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소복하네요. 5월은 100에서 150박스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4월 말까지 한 탱기에 15개, 20개가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4월 1일 열매는 5월 1일쯤에 나오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5월 20일까지 결과물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지. 계속 꾸준히 안 이어지면 한 번에 끊기면 자 5월 달에 짧게 끊긴다는 얘기죠. 2, 4, 6, 6, 아이고 6, 6, 6, 6. 이런 느낌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 돼요. 항상 딸 거, 그리 계속 열매를 쪼개서 달리냐 안 달리냐, 수확할 게 있냐 없냐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되려면 신초가 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계속 달려야 됩니다. 됐다. 가이즈를 해봐야 알아. 그래야지 정확하게 잘 달린다 안 달린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특별한 건 항상 없습니다. 인생은 반복합니다.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됐다. 그죠? 5월, 6월, 자, 7월까지. 그렇게 보면 돼요. 현재 시간이 5시입니다. 5시, 5시인데, 패드 한 개, 한 개 놓은 상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자, 어때요? 도움이 됩니까? 여전히 하루에 2, 3천 조회수가 나옵니다. 아이고, 저 풀 봐라. 풀 잡아내요. 그래야지, 충이 줄어요. 자, 2, 3천의 조회수가 나온단 말은, 아무리 모여도 500에서 700명 정도는 꾸준히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팩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